잠깐만. 여기 사람 있는 것 같아. 시작하겠습니다. 2020년 5월 16일 강동원 스탠바이. 들어갑니다. 자, 답사 아니 본 게임 들어가기 전 여기도 조금 안 좋아요. 안 좋아서 일단은 여기서 조금 마음을 가다듬고 본 흉가로 진입을 할게요. 일단 오늘의 사연은 본 집에 진입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계세요? 왜 이렇게 숙이 많이 자랐냐, 집에. 야, 저기 있다, 저거 뭐야. 기독교인 같다. 잠시 들어갈게요. 깨끗합니다. 깨끗해요. 잘 기억해요. 이 집이랑 본 집, 이거랑 완전 틀릴 거야. 방마다 이불이 이렇게 깔려있냐. 저기도 그렇고. 공통점이 있다면은 전기장판이 저게 있네. 각 방마다. 계세요? 날마다가 굉장히 성의 없게 그려놨네. 근데 아까 십자가 있었잖아. 여기도 짬뽕이냐? 며칠 전에 무당집 갔다 왔는데 거긴 세례받고 그러던데. 딱히 뭐 이 집은 살다가 때려가지고 나간 집. 뭐 누가 죽거나 그런 건 안 보이고. 단지 근데 이 집에는 있기 싫어.
아이씨, 야, 아, 깜짝아. 아, 주인이세요? 아이, 깜짝 놀래라. 아, 주인이세요? 아, 있으면 대답을 하셔야죠. 내가 아까 인형 물어봤잖아. 깜짝, 그 사람처럼 앉아있네. 얘문 닫혀 있었는데 어떻게 나갈라 했냐, 얘? 큰일 날 뻔했네. 얘 공가 놔야겠다. 안 다치게. 안 다치게 해놔야겠다. 얘 큰일 날 뻔했네. 몸부터 마음에 안 들어. 몸부터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. 피요? 뭐야 이거? 야, 저기에 탱화가 있었거든? 야, 뭐야? 지금 요 탱화가 없어졌어. 내가 오늘 낮에 찍은 거거든? 탱화? 이거거든요, 지금? 이거? 근데 없어졌다, 지금. 아니, 탱화라나 선녀 액자. 없어졌어. 봐봐요, 여기 잘 기억해요. 자, 이거 밑에 보면은 돗자리 같은 거 있거든? 잘 봐봐요, 이 화면. 이 화면 잘 봐봐요. 여기 돗자리 같은 게 있잖아. 이거, 요 자리를 제가 지금 갈 거예요. 봐봐. 일단 여기 쪽방 먼저 가보겠습니다. 아, 내가 사진까지 분명히 찍어놨는데 어디 간 거야? 집에 대나무가 자란다. 집에 대나무가 자라. 모시고 그랬나? 계단을 이렇게 왜 빼놨지? 이쪽 위에서 막 기도 드리고 이러려고 이렇게 빼놓은 건가?
아니, 갑자기 액자가 왜 없어졌지? 좀 들어갈게요. 와, 너무 엄청 어지럽다, 지금. 잠깐 들어갈게요.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거든요. 할머니, 할머니. 아, 나 이 귀신이냐? 와, 아, 나 겁나 어지럽다. 막 쓰러질 것 같은데? 일로 덤쳐라. 할머니가 노래 보고 있다. 와따. 와따, 겁나 깜짝아. 여기서 아파서, 약간 아파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. 집이 핑 둘러져 있네. 집 구조가 겁나 웃기게 생겼네. 아, 여기 잠깐만. 아, 여기 할머니집. 아씨. 여기서 집안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할머니가 자꾸 여기서 돌아가신 걸로 보여지거든요. 아,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. 한 번씩 이럴 때가 있거든요. 내가 읽고 싶어서 읽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하면은 이게 뭔가 주는 것 같아요. 주는데 그냥 아, 여기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이 느낌이 그냥 와요. 뭐라고 이게 나도 정확히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꾸 그런 느낌이 오는데 이거 맞네 씨 맞네 영정 사진 있다 씨 맞네 내가 아까 본 사람 비슷하게 생겼다 진짜
야, 저승사자 있는 줄 알았네, 이씨. 아우, 죄송합니다. 걸어둘게요. 아씨, 저승사자님 있는 줄 알았네, 씨. 아씨, 깜짝아, 씨. 들어갈게. 여기가 선녀 액자랑 이런 거 맛도 있고 또 부적도 있고 있는 거 봐서 이쪽에 믿음이 강한가? 이쪽을 믿는가?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일반 사람이라면 선녀액자를 갖다 놓질 않거든요. 일반 사람이라면 하물며 나갔다도 안 갖다 놓는데 선녀액자를 왜 갖다 놨을까? 뭔가 이렇게 뭐 모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신앙 이쪽에 신앙이 깊어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단쪽으로 한번 가볼게 단쪽 잠깐만 여기 사람 있는 것 같아 보다시피 봐봐 집이 엄청 더러워요 집이 엄청 더러워 보다시피 집이 이렇게 더러운데 잠깐만요 한 대화를 한번 해보자 잠깐만요 한번 해볼게요 계세요 계세요. 계세요. 불을 끈 의미가 뭘까?
지금 난 그게 가장 궁금해.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불이 분명히 켜져 있었어요. 근데 내가 똑똑똑 하고 나서 지금 보니까 불이 꺼졌어. 분명히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. 아직까지 꺼져 있어. 왜 불을 껐을까? 분명히 내가 목소리 되게 크게 했거든요. 분명히 안 자고 있었던 거야. 불을 껐다면은, 그죠? 근데 왜 불을 왜 껐을까? 지금 나는 이게 가장 궁금해. 보통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와보든가 할 거 아니에요. 지금 불도 다 들어오고 하는 거 보니까, 근데 왜 안 나와보고 불을 끌까? 와, 진짜 궁금하네. 아니 근데 지금 분명히 회피할 거란 말이야. 내가 계속 두들기면은. 제가 촬영을 1년 넘게, 지금 1년 6개월 다 돼가는데 하면서 거의 다 대부분 부르면 나오거나 이렇게 인기척을 내거나 하는데, 저렇게 자기 집에서 저렇게 불을 끄고 없는 척을 하는 건 처음 봤거든? 그리고 여기 액자 있었다 그랬잖아. 액자, 선녀 그림 액자. 선녀 그림 액자도 없어진 거 보니까 저 사람인가? 아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럴 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수배범 같아요. 수배범. 왜냐면 내가 예전에 말을, 그 뭐냐, 시체 찾을 때 담당 형사님께서 말해줬거든요. 이런데 가는 건, 촬영하는 건 좋은데 그 뭐지, 수배범도 조심하라고, 꼭 어디 갈 때 알리라고,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. 지금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어. 내가 지금 이거 대치를 한, 지금 지켜본 지 한 20분 가까이 된 것 같은데, 만약에 저분이 나를 무서워서, 그치, 밤늦게 갑자기 사람이 와가지고 무서워서 했다면 분명히 신고를 했을 거야. 신고를 했다면 분명히 지금 경찰이 오고도 남을 시간이고. 근데 경찰이 안 왔다 그러면은 지금 무서워서 저렇게 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, 내가 봤을 때. 가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